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작가 홍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이 나오면 기록해서 수집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주로 시간의 흔적들이 투표에 쌓여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마음을 써서 꾸미고 관리한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이 정말 금방금방 사라지고 생기기 때문에 비록 처음 보는 곳일지라도 좀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즘 이제 철거로 제일 핫한 을지로에서 하는 전시랑 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뒤돌아서면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이제 그림 속에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들은 그림 속에서 이제 녹아 흐르는 것 같은 정말에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표현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운영하고 있는 신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홍태호 작가님을 저희 대관적으로 모신 이유는 사실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 저희가 삼천궁에서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 을지로 오는 상태거든요. 삼천궁이라는 그 호소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그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홍태호 작가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수집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개관적으로 이전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 해서 오시게 됐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을지로라는 이제 장소, 새로운 공간에 오게 되었는데 이 공간이 정말로 필요한 작가, 어울리는 작가가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홍태호 작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제일 떠올렸고요. 밖에 창을 보시면 느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건축의 빌딩들도 들어서 있고 예전에 이제 40년, 50년대 건물들도 아직 남아있는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직 재개발이 다 되진 않았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곧 사라질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홍태호 작가님의 전시가 좀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초대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초소는 조금 다른 형태로 빌려를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원래 카페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갤러리에 좀 치중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작가님들이나 자기의 재능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셔서 클래스랑 모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작업 콜라보에서 이 공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보고자